실력파 1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1타 강사. 오늘도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계부채 심각성 인식에 대해서 뭐 정부 금융당국 뭐 수장들의 인식도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하던데요. 현재 가계부채 네. 상황 어때요? 많이 심각합니까? 아, 네. 뭐 보도에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가계부채 상황이 예전보다 점점 증가하면서 잠시 그 금리가 올라오면서 디레버리징이 있다가 다시 5월부터 또 가계부채 늘기 시작했죠. 예. 기준적으로 볼 때 그 OECD 그 37개국 중에요. 이 전세보증금 같은 걸 포함하면은 세계 1위입니다. 1위인데 이 수치가 좀 넘었을 때 이제 경제 침체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과도한 상황인 것은 뭐 심각한 상황인 것은 뭐 사실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점점 늘고 심각해진 상황까지 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로 보세요? 일단 코로나 사태 때 대한민국도 다른 세계 다른 국가들과 같이 급격한 어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썼죠. 예.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주택에 갭 투자라는 붐이 좀 불고 또 자영업의 어떤 시스템 구조가 좀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자영업자분들도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대출들을 또 많이 받으셨어요. 저금리일 때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자영업자분 대출 또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상 사업자 대출로 잡혀 있지만 본인의 아파트나 이런 거를 또 담보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추세들이 전반적으로 빚으로 빚을 막는 분들까지 가져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좀 다른 나라보다 집값 폭등과 또 전세값도 폭등하지 않았어요? 네. 전세 대출도 또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원인.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의 어떤 폭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좀 주담대도 좀 많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뭐 대출을 많이 늘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전세 대출도 늘어나고 주택 담보 대출도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택 매수세가 살아난다거나 좀 막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했나요? 아, 그렇죠. 정부에서 이번에 2023년 1월에 그 발표하면서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 40조를 투입해 줬잖아요. 네, 네. 그 자금이 일단 다 거의 다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실 자연적 증가분에 뭐 소득이 늘어나서 대출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대환대출도 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끌했던 분들의 이자가 높은 분들. 네. 그분들 대출액수가 그분들은 고정이라고 하지만 총량에서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서.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정부의 이제 인위적인 정책인데 재정정책을 통해서 대출이 증가하는 정책을 썼죠. 실제로 부동산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IMF나 OECD들도 경고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긴축을 들어가고 부채에 대해서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긴축 좀 다이어트를 할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의 어떤 가계 부채 자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또 부동산 PF 미분양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 위기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물론 IMF나 OECD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해서 사실은 거래가 많이 좀 얼어붙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참 그런 것들 연결 지점을 어떻게 이해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 주담대도 늘어나고 전세 대출도 많이 늘어났는데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폭등하면서 얼어붙다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안 했잖아요. 네, 너무 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또 대출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그게 결국은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지금 양극화라는 부분은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요. 대한민국 네. 한 2000년, 2010년도? 2006, 2007년도에 또 폭등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살짝 시작돼서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좀 많이 가시화됐죠. 또 가정되었기 때문에 뭐 경제 전문가들이나 모두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이제 경제 활동의 어떤 요인들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에 이제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사실 경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들이 다 지금 긴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제 부채의 어떤 수준이 긴축을 썼을 때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심조심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에 하늘의 입장이 이제 요즘 이제 정부 입장과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총재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늘려서는 대한민국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죠. 네. 물론 이제 국민의 비판은 있습니다. 뭐 검사 출신의 금융위원장이 돼서 과연 시장을 똑바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는 비판도 좀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다들 금리가 지금 4%, 5%대로 올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도 3.5%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말씀 주셨던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는 지금 0.25나 0.5 올려도 대출금리 또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좀 살아나면 좀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좀 혼돈의 상황인 것 같아요. 부채 문제와 금리 문제 부분에서. 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금융권의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주택 매수수가 약간 살아난 영향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그냥 영향이 나타났던 거지 사실은 한동안 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를 했었고 또 양극화는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진 좀 문제이다 보니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노력들을 해서 그 영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 가계대출 문제로 돌아오면 한국은행이 네네. 1년 반 넘게 통화긴축을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면 일부 규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조정하고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네. 가계부채의 어떤 질이나 또 양이 그 질책금에서 이제 전세대출이 우리나라 좀 많이 썼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그 부분에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세대출을 이제 좀 완화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 수요자들이 무리해서 전세대출을 썼다가 지금 역전세난이 또 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니 차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세대출도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입장에서 현재도 가계부채가 높은데 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대출이 DSR 말씀 주신 소득이 충분히 이자를 낼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형태로 바꿨을 때 좀 완만한 긴축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중장기적으로 보통 이제 80% 이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80% 이하래야 그나마 경제 침체나 둔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한 50% 이하로 주는데요. 네. 100%가 우린 넘잖아요. 그 100%가 넘었을 때 보통 해외 사례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그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막 7, 80%로.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구조개혁 중에 전세 대출뿐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한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만 내고 3년째 이자만 내고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구조개혁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산시장에 다 투입되다 보니까 약간의 버블이 있다고 한눈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번엔 좀 강력하게 또 정부 쪽에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사실 기준금리를 네 번째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네. 더는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요, 대출금리는 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네네, 코픽스가 두 달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이걸 반영한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주담대 변동금리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미 올랐습니다. 올랐죠. 3%대가 없어지고요. 4%대로 예. 넘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은행들은 이제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코픽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국내 그 주요 8개 은행의 이제 자금 조달 금리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 1.3%를 추가한 것을 대출 금리 운영 기준에 산정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달 금리가 저렴해지면 좀 낮아지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은행채라고 하죠. 은행은 이제 자금 조달을 주로 금융 은행채를 통해서 하는데요. 은행채 발행 한도를 정부가 4월 말에 좀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다 보니까 100%에서 120%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을 낸다는 건 뭐냐면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투자자가 사줘야지 자금이 들어오는데 투자자분들의 어떤 상황이 뭐 쉽게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낮은 금리는 은행채를 매입을 안 하게 되니까 은행채를 금리를 높이 줘야 지금 투자들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금리에 어떤 원가 마진과 어떤 이런 리스크 분들 다 계산해 보면 당연히 그만큼 또 올려야 되잖아요.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서는. 네네. 네네. 기준금리와는 또 별도의 이제 자유시장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조금 심리적으로 네. 금융시장에 조달시장에 조금 이제 경제 부분에 심리를 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안 좋아졌죠.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더 줘야지만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그래야 또 돈이 수급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로 대출 이자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번 달부터는 다시 금리가 올라간 것들을 대출 받으신 분들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엔 좀 대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네. 대출이 조금 줄어들까요? 대출 받는 신규 대출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뭐 주택 매매라든가 전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저는 뭐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요. 예. 시장에서 현재도 사실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들 뭐 어떤 분들은 영끌하신 분 예를 들면 투잡을 뛰면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담이 더 늘어나면 사실 부담은 가중될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는 뭐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려면 새마을금고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PF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많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전까지는 금리가 쉽게 어떤 안정되거나 인하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PF 이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현재 좀 심각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융권의 네네. 대출 잔액이 한 131조 원 돌파했고 연체율도 한 2% 넘어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PF 관리에 나서고 있기는 한데 네. 이 PF 이 부실 우려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이게 너무 먼 얘기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갭이 너무 벌어졌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경제 펀더멘탈을 볼 때 부담할 수 없는 가격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일부 뭐 특화된 시장이나 희소성이 있는 지역들은 좀 움직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장 움직이는 역부족입니다. 그럼 부동산 PF의 핵심은 이제 분양이 돼야 되는데요. 분양이 돼야 해결되잖아요. 근데 분양이 돼서 해결될 때 그 예정 사업 계획서를 보면 예전에 우리 주택가격이 막 올라갈 때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했을 때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사나 시행사나 대출기관이 감내를 해야겠죠, 손실을. 네. 그 부분을 안 하고서 지금 이자 비용만 내고 버티고 있거든요, 현장들이. 네. 물론 이제 서울이나 일부 좋은 현장들은 진행이 되고요, 사업이. 문제는 이제 좋은 현장이 아니라
좀 좋지 못한 현장들이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자금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 해당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말씀 주신 대로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저렴하거나 일반 수요자들이 사기에는 부담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출로 지금 사는 상황이지 물론 대출의 농도가 비율이 있는데 올해는 또 아시는 바 같이 그 바젤3라고 해서요. 예전처럼 뭐 LTV를 80% 90% 뭐 이렇게 소득 좀 초과해서 대출해주는 형태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지금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전고점 뭐 돌파하거나 뭐 이런 상황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많아져야 주택 가격을 떠받치는 힘이 있어서 네. 매수 수요가 유효 수요 가능한 수요 분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상승을 타는데요. 우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거래량이 지금 늘었다고 하지만 평년 거래량의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체력이 좀 많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조정이 없이는 부동산 PF 현장이 마무리되긴 좀 쉽지 않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일반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이제 하반기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하실 거거든요. 하반기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부가 더 이상의 또 부동산 시장을 받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요. 네. 아무것도 없이 현장 선택하면 제가 볼 땐 9월 정도 되면 시장이 좀 변곡점을 맞이할 겁니다. 제가 볼 것은 이제 하향으로 이제 돌아설 거라고 보는데요. 9월 전후로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일단 소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는 유효 수요,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지을 사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일부 강남 일대 송파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낙폭이 컸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 위주로 서울은 좀 거래가 좀 많이 증가했었고요. 낙폭이 적은 지역들은 또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반기에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서울 전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 수원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이 이제 역전세 난 그 부분과 겹치게 되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역전세 분위기에다가 또 이제 분양도 또 많이 할 겁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분양 물량을 할 수도 있고 매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분양 물량을 아마 정부에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말 전이나 연말 전후 내년 초에 돼서 조금 MZ 세대나 신혼부부들이 좋아하실 정책과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아마 물량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기존 주택의 선호도나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일반 기존 주택은 약간 합방압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